새 것이 됐다라는 것은 매우 선언적인 용어입니다. 아직은 옛 모습이 참 많이 남아있고 아직은 아무리 살펴봐도 좀 부족한 구석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용어입니다. 항상 이 선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 물결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초 모두가 목표를 설정하고 또 작정한 것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소망과 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시작되는 토대가 든든한가, 목표가 분명한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어떤 토대 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토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순종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쫓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28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참 놀라운 명령이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 여기도 이런 번역본을 봤어요. 삼가 듣는다 하는 말이 영어로 fully obey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삼가 듣는다, 그럼 주의 있게 듣는다는 뜻이겠죠. 제 짧은 영어로는 listen carefully가 생각나는데 이거는 fully obey로 나와 있어요. 전적으로 복종한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 경청하는 믿음의 경청 자세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담긴 청종의 자세죠. 적당히 듣고 좋으면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간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한다라는 말도 팔로우란 말로 번역이 된 걸 봤어요.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분석이나 이해, 비판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생각할 때요, 참 복된 가정, 좋은 가정의 특징은 부모님은 말하고 자녀들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무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듣고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서 꼬치꼬치 따진다든가 분석하고 비판한다든가 옳고 그름과 시비를 가리게 되면 그 가정이 결코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런 오류가 있사오니 그러면서 에러 코렉션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이 나한테는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순종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는 이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따라가면서 그 의미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 잘 훈련된 가정이죠. 그것은 그 말보다도 그 부모의 권위, 그 부부의 인품, 그동안의 삶이 잘 쌓여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내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기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담겼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결단이고 때로는 모험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이에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등으로, 무엇을 빛으로 삼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빛이고 등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을 때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간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위험 가운데서도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도 길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게 빛을 주고 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열심으로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해 볼 때도 참 위기가 늘 상존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나간다는 거 보면 참 용하다는 생각하면서도 그 속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세계 10위권 전후에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G20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역사상 그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까지 이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볼 때 많은 사람이 뭐 새마을운동, 뭐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하고요, 높은 학구열, 뭐 지식산업과 IT 산업이 미리 투자했다는 거, 하다못해 뭐 촛불시민 애국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물론 다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서 기여를 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 나라에 무엇이 닥쳤길래 근대의 이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가 되었을까? 저는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중국 유학 갔다가 그 성경을 번역해서 쪽복음에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 초기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았어도요 책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교회 첫 부흥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에서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회개운동으로 이어졌고요. 그 불결이 성령운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5천여 년의 역사 동안 궁핍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한 100년여의 근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번영을 이룬 데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온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말씀을 바르게 청종할 때 주어지는 개인적 복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은 얘기합니다. 3절부터 간단히 보면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 수상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와 동행하면은요 어디 가든 복받고 형통한다. 즉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복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복의 근원이 됩시다 라는 인사를 했는데 우리의 고유의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인사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당신만 복 붙으세요 라는 얘기지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꽉 차고 흘러 넘쳐서 남도 다 가져가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곰곰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28장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을 것이며
영어성의 번역지 이렇게 있습니다.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이렇게 나와 있어요. City와 country. 왜냐하면 처음에 한글 본문을 볼 때는 사람 보이는 성에서 복을 받고 밖에 나가 들에서 일할 때도 복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city와 country라는 말을 보니까 성읍은 도시, 들은 시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시골에 있어도 복을 받는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 기회도 있고요, 성장의 기회도 있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은 어떻습니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곳이에요. 사람도 적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돈 벌거리도 없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로 나오니까 요새 시골 교회는 참 힘든 곳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도시와 시골로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도시나 시골이나 하나님의 복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차이를 두지 않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요즘 가끔 서울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 주에 한두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되는데, 아우 서울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여기는 전도하기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결혼식 때로 영등포 신도림 갔다 오니까 옛날에 신도림 형편없었잖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 옆에 구로는요 철가루 날리고 먼지 날리고 사람 별로 안 가는 곳이었는데 빌딩이 삐까번쩍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도시 되게 좋다, 발전도 많이 한다. 그러다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동네 참 시골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른 인천시지, 뭐 이 논밭이 있고, 칸츄리구나, 거기 있는 저는 칸츄리 꼬꼬구나, 뭐 이런 생각도 그랬어요. 우리 난 촌닭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읍에 가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서울 뭐 그 도심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심에 있는 교회에 왔더니 너무너무 답답한 게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생각해보면요,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따지다면 여긴 좋고 나쁘고 맨날 그거에 핑계대다가 볼일 못 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핑계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은요, 어디 가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28장 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닙니다. 경제 수준이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적고 아닙니다. 직장과 직업이 많고 적고 아닙니다. 어디서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경제와 예술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가서 살고 싶어 해서 그의 조카 롯도 혹해서 그 가까이 살다가 쏙 들어가다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돈이 모였고 사람이 모였고 예술과 문화, 경제, 번영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불로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 가까이 있음에도 빈들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만나고 사병을 양성하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쫄딱 다 털릴 때 거기를 누가 도와주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와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장벽을 뚫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였던 것은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내가 스스로 차단벽을 만들고 핑계벽을 만들고 성장할 수 없고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번영되고 축복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큰 복이 맙니다. 말씀이 법제화되고
말씀이 사회의 근간이 되어서 상식과 원칙이 될 때 그 사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28장 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적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60만 군인들이 지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힘만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미군들이 지켜줍니까? 물론 그들이 도움이 됩니다. 미군이 상당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적을 패하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 틈틀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 때 이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28장 8절에 보면은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 또 내 주시는 땅에서, 뭘 얘기합니까? 금융과 산업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창고는 금융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금융발 위기로 전 세계가 아주 벌벌 떨고 많은 산업의 피폐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고가 털리면, 곳간이 털리면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요. 은행 부실로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넉넉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손으로 하는 한 모든 일, 경제 행위지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 농수 축산업 전부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업계도 금융계도 튼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직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직업이 튼튼해지고 그 직장이 복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8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요, 그 나라의 격이 높아집니다. 즉 국격이 상승됩니다. 광고를 잘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다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올림픽에 수많은 메달을 따고 거기로 KTX를 연결해서 빨리 오간다고 나라의 격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고 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죄와 불법에 대한 처리가 분명해지면 그 땅의 격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 나라의 격이 높아져요. 10절 보면 하나님 섬길 때 주위 나라에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깐볼 수 없게 돼요. 외교적으로도 든든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장 11절 보셔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미래 위기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 부어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소생이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임의 악한 고리가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을 용기가 없는데 그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AI 한번 다가오면요, 있던 짐승도 죽어나가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축이 튼튼하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회 문제, 온갖 문제를 늘 보지만은요,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해결의 열쇠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정책으로도 수많은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천억 예산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28장 12절은 또 뭘 얘기합니까?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풍성케 하셔서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 전에 큰 기근을 맞아가지고요, 비가 안 오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몇 번 내려주시면 그 몇 달간의 고민이 한 번 해결됩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국가적 복의 원인은 28장 13절 14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더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 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시험도 있을 겁니다. 위기도 닥칠 겁니다. 하지만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을 탈퇴했다는 뉴스예요. 그게 한면 크게 났습니다. 아니, 교회가 교단 탈퇴했다는데 뭘 그게 크게 뉴스가 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이 필그림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PCUSA라고 해서 미국 장로교단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정평 있는 장로교단입니다. 아, 그런데 그 교단이 왜 탈퇴를 했나? 이유는 그겁니다. 그 교단이 지속적으로 동성애 옹호적인 일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2011년부터 동성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인가는요, 결혼의 정의를 교회 헌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를 두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점점 더 신동성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안 됩니다,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좋은데 그 노회에서 놓아주질 않아요. 허락해주질 않아요. 나가게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카드가 뭐냐면 그 교회 건물입니다. 그 교회 건물이 노회 이름으로 교단에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교인들이 헌금해서 애써 세웠는데 등기는 교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 이런 걸 막기 위한 조치였겠죠.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웠지만 일단 등기는 그리고 최종적인 법적 권한은 교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이 재산권 행사 못해.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반성경적인 교단을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이 성경 말씀을 자기대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 교단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를 했어요.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97%가 나가자는데 찬성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128억짜리 건물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성도가 적지도 않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97%의 찬성으로 에이, 128억 포기하고 나갑시다 결정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단 지도부가 있고 이 아래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위는 그러라고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저 교회는 건물을 잃어버렸고 교회를 얻었다. 건물은 잃어버렸지만 진짜 교회를 얻었다. 지금 불과 4, 500명 들어가는 어떤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2,000명, 2,200명 더 이상 나오고 있고요,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필그림 선교교회인데 진짜 필그림이 되었어요. 전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지켜야 된다. 물질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있을 우리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청종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복된 곳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